여러분이 오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본것 같은데, 요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이 뭐예요? 자신 끊어.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지금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냥,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살을 하면 그 모든 자살한 사람은 그는 멸망인가, 지옥행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는 그걸 결정되는 것이 뭐예요? 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린 양을 예수님의 상징물로서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건 계속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상징하는 그 제사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곧 오신다. 그 행사를 제사, 희생 제사 또는 속죄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는 이미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난 뒤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뭐 하시려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책임지고 그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대신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 주시고 이 말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세상 끝이라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를, 재림하시고 나면 세상 끝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세상이 없어. 근데 성경은 세상 끝을 언제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를 세상 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끝은 언제 시작했다고요? 예? 네? 예, 네, 십자가. 그래서 이 세상 끝 또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다. 그 끝이라는 거죠. 어떤 한 일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기간은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래놓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뭐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 대신에 뭐예요? 심판받았어요.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가 받을 심판, 사망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고 돌아가셨다.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요한복음.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심판받으러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다. 심판은 누가 받았다? 내 아들이 대신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아줬다는데, 그것을 내가,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겠어?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이란 것은, 멸망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은 조건적이라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생명을, 즉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야. 그렇죠? 이제 그걸, 그래서 심판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난 안 믿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암에 걸렸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세상 최고의 의술을 총동원해서 온갖 좋은 약이 다 총동원해도 안 되는 거야. 참. 그래서, 아, 인간 의술로는 이게 해결이 없구나. 내가 나으려면 뭐예요? 초인간적인 인간 차원을 넘어선 초인간적인 차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그때, 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 하나님이, 이 십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 댕기는 이유도 없고, 연봇돈 한 푼도 내본 일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예, 네,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요? 목사님 대답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다 보여주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때 이 환자가, 아, 저 같은 놈도 지금 이 순간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뭐예요? 영생을 가진 겁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강력한 성령이 탁, 아, 이게 믿겨. 아, 그러면서 두 눈에 눈물이 촥. 어떻게 하나님, 내 같은 놈을 사랑하세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숨 딱 넘어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됐고, 구원 받았어, 그렇죠? 그 반면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린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 내 암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항암 치료하고, 치료 방법은 전부 인간 방법,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자꾸 뉴 스타트 가라 그러는데, 아, 이 목사님 안 오는 거야. 그럼 병원만 자꾸 이제 뉴 스타트 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한번 해봅시다. 아, 생각. 그래서 하나님도 좋은 의사를 보내가지고 좋은 항암제를 써주시고, 주로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나는 거요. 병원에서 포기한다고 그래, 주치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버렸어.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평생 목사하고도 뭐예요? 죽는 순간에 결정 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개인의 구원은 내가 정말 아무리 안 믿다가도,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얌체들이 계시면 지금 믿지 마시고 숨 딱 넘어갈 때 믿는다 그러세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악용해서 얌체처럼 그건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을 중심으로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죽는 순간이 뭐예요? 결정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사단은 뭐예요? 온갖 시험을 다 하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들고 그 사단이 쏜 불화살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저에게 심판을 정의하라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리를 한 것을 무엇으로 어떤 성경절로 증명을 하겠느냐? 아, 그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려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보면 십자가로 모두들 다 구원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죄를 없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없앤 거죠. 그래 놓고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죽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좀 우물우물 하시다가 뭐 100년, 200년 혹은 1800년 후에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소위 조사심판이란 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그 후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이 그 후에는 하고 다르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죽을 때 죽음과 동시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헬라 그 원어를 찾아왔습니다. 자, 영어 성경입니다. After this 그러니까 죽음 후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 after라고 번역된 영어로 after라고 번역된 이 영어 말이 헬라어로는 meta입니다. meta 이 meta를 after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meta를 연구를 해봐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 제가 성경 연구 보니까 메타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473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의 뜻이 여러 종류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with란 건 뭐예요? 함께, 뭐 겸하여 이런 뜻. with라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된 게, 예, 473번 중에 총 뭐예요? 이게,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385번인가 그래요. 압도적으로 많아, with가. 그리고 after는 뭐예요? 88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는 meta를 후로 사용한 게 아니고 뭐예요? with로 사용했는데 with 말고도 여기 보면 accompanied 그럼 뭐예요? 동반하다, 함께하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amid는 뭐 가운데 뭐 이런 뜻이고 associated with는 한번 뭐라 그랬어요? 연관돼서 함께 막 among 그다음에 이런 뜻이 압도적으로 after 후에라는 뜻보다 with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번역을 다 믿어. 이 성경 번역도 사람이 한 거라. 그 번역자들의 선입견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순간이 각자의 심판의 순간이다. 왜? 성경대로 딱 하면.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은 죽은 뭐예요? 후에 심판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mid는 무슨 뜻이냐? In the middle of. 뭐 한가운데 surrounded by 둘러싸여서 또는 among two 그래서 이 보면 stand weeping amid ruins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다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 그 ruin 그 온 사방팔방이 다 파괴된 그 ruin 가운데에서 서서 울고 있다. During 그 동안 어떤 그 동안 또는 in or throughout course of 그 죽음의 뭐요 과정 속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메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계시다가 메타예요. 네.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뭐예요? 함께, 여기 함께, 여기도 함께 나오고, 여기도 함께 나오죠? 이게 다 메타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음과 함께. 죽어가는 과정에서. 죽는 동안. 네. 그 성경대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더불어도 뭐예요? 함께야. 저것도 메타예요. 그 다음에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지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 메타예요. 그 메타의 사용법은 그냥 after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런 함께하다.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 2장, 6장 23절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겸한 그러니까 화평과 뭐가 함께하라? 화평과 믿음 그걸 겸해서 그것도 좋은 메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메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갈바리 이제 십자가를 치고 팍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침받고 발길로 차고 이 병신 같은 놈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조롱한, 뭐예요? 조롱한 뭐라? 후. 그 후는 호태야. 메타가 아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가 아니고, 죽음과 함께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후에라면 뭐라고 썼어야 돼요? 죽음 호태에 해야 돼. 예, 여기는 뭐,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그들, 한참 조롱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께서 겉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나서 조롱한 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오역입니다. 그렇죠? 예, 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유서를 썼으면, 그 유서는 그 사람이 죽은, 뭐요? 후에 발효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는 after men are dead. 사람이 죽은 후에 유서는 효력을 발생한다. 그럴 때는 메타라고 안 썼어요. 이게 뭐라 썼냐면 에피입니다. 에피. 헬라말로 에피. 여러분, 제가 공부 열심히 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따라서 이게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번역이 안 맞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같은 뜻이다. 라고 딱 한 믿음을 가지고 쫙 조사해보면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로마서에,
이 메타가 여섯 번 나왔는데 전부 뭐예요? 전부 with입니다. 여섯 번 전부 다 with지 after 없어요. 에베소서에는 다섯 번 나오는데 다섯 번 다 with. 빌립보서에는 다섯 번 다 with. 골로새서 두 번 전부 다. 히브리서에는 23번을 썼는데 11번이 with. 갈라디아서는 11번 나왔는데 7번은 with. 그렇죠? 자. 자, 요거를, 이거부터 정리를 해놓고, 자살한 사람도 희망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얘기 안 하고, 그 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자살한 사람도, 그 사람이 진짜 완전히 숨 넘어갈 때까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아파트 23층에서 이 사람이 뛰었다 이거요. 어? 죽어버려간다. 확 뛰었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23층이면 떨어질 때, 더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시간 조금 더 걸려요. 별로 차이는 없지만.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네. 그러나, 떨어지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왜?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강다리에서 뛰기 전하고 뛰고 나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왜? 한 번도 안 뛰어봤잖아. 그런데 뛰었는데 괜히 뛰었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강다리에서 뛰고, 아파트에 뛰고, 다 뛰내는 사람들은 다, 그건 끝났어. 그건 멸망이야. 그렇게 속단하지 말자. 자. 이 자살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려 보면, 아파트 23층에서 땅에까지 떨어지려면 적어도 뭐요? 한 2초 걸릴 거예요. 1초가 꽤 길어요, 여러분. 하나, 이게 1초입니다. 하나, 둘, 꽤 길어요. 한 2초. 아마 또 이렇게 직선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공기 저항이 있어가지고, 한 3초 걸릴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기 물리학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 아들 꼬마 아들하고 아주 어릴 때요 스키를 타러 갔어 미국서 그래서 우리 위마 그 뉴스타 센터가 스키장하고 가까웠어요 한 시간만 올라가면 스키장이야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스키장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스키 타고, 이제 같이 차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막 눈이 엄청 온다, 그게. 그래서 눈을 탁
이렇게 눈치 오는 차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절벽으로 확 밀어내든지 아니면 이쪽 절벽 쪽으로 다 갖다 붙여요. 확 물어가지고. 근데 이제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아들은 걸어떨어졌어. 내려오는데 그 길바닥에 이렇게 살짝 얼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얼음도 얇고 투명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블랙 아이스라고 그래요. 블랙 아이스. 까만 그러니까 왜 아스팔트 바닥이 까마니까 얼음이 까맣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착착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 핸들이 어떻게 잘 못 되고 여기 미끄러진 거예요. 제가 그때 벤츠를 모르고 댕겼어. 근데 갑자기 차가 그냥 휙 도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이쪽 편은 천길 막 떨어져. 이쪽은 눈이 꽉 쌓여 있고. 근데요, 아무리 내가 조절해 보려고 해도 조절 불가능이라는 것을 제가 딱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조절 불가능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시간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차가 도는데 처음에 휙 했다가 갑자기 뭐예요? 차가 돌기는 도는데 서서히 돌고 저는 핸들을 붙잡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딸들이 집에 있는데 얘들을 어떡하지? 우리 아들 옆에 앉아있어. 이 녀석도 같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요 제가 한참 했어요. 한 20분 동안 할 생각을 다 했어. 온갖 생각을 다 했어. 어떻게 차가 어떻게 굴러가지고 다치기만 좀 다쳤으면 좋겠다. 죽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야 그러면 헬기가 와서 나를 구조하겠지. 이 깜깜한데 헬기가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입원해야 되겠지. 뼈가 많이 부러졌을 거야. 그때 이제 애기 엄마가 저를 떠나가지고 한국 가 있었어. 그때 이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입원하고 있으면 와보긴 할까? 그런 생각, 뭐, 복잡한 생각, 구질구질한 생각, 뭐, 쫙 했어요. 하다가 제가 정신 번쩍 차렸어. 가만있자, 지금 이게 이런 구질구질한 생각보다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야, 지금. 응. 그래서 제가 핸들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게 이제 저는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죽으면 안 됩니다. 전 지금 좀 오래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뉴 스타트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뉴 스타트 막 시작할 판에 이거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상구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싶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멘 했는데 쾅!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우리 애가 아들놈이 놀려. 대리, 아빠, 와해방,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 정지 탁 차려보니까 그 길 이쪽 옆에 이쪽은 절벽이 이쪽 옆에 그 절벽 거기 눈 확 쌓는다. 그 차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 탄 쪽에 차가 확 그렇게 박힌 거야. 그냥 그 차 오른편 반이 박힌 거야.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나보니까 차가 푹 박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황당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이 눈 치우는 트럭이 와 하고 오더라고요. 오더니 블랙 가이스 어? 그 미끄러졌구나 그러면서 그 뭐 해서 척척척 걸더니 이렇게 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착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왔어.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한 20분 동안 할 생각을 제가 그 순간에 한 것 같아요. 시간 확장이라는 개념이 물리학에 존재합니다. 우리 물리학 박사님한테. 네? 시간 팽창이라고. 네. 그렇죠. 시간 팽창. 그래서 공간도 팽창할 수 있고 빛도 뭐예요? 굽어줄 수 있고 어떤 때 빛도 직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강력한 뭐가 작용하면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면 빛이 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우리 이란 시를 제가 보면 저하고 맨 마지막으로 저 뒤에 앉아서 얘기했을 때는 제 생각에 뭐예요? 하하, 큰일 났네 이거. 응. 자, 먹으면 토하죠. 아래로는 안 나오죠. 그럼 끝이야. 응.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수액기를 맞아요. 자꾸 뭐예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김경희 씨, 예, 네? 예, 네? 네, 영희 씨. 또 무슨 일 난 줄?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이 밤새 토하고 못 먹었대. 그 아침에 제가 방에 가서. 아, 이분도 막 지금 죽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둘이 자꾸 정말 기도했어요. 이분도 정말, 정말 막. 그래서 남편이 와서 어제 오전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3개월 전에 서울에서 내시경 할 때는 이 위암이 여기저기 다 퍼져가지고, 이거는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여기 위가, 암이 다 퍼져 있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어저께 저 강릉하산병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에이, 그 의사가 누군지 잘못 봤네요. 퍼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 무슨 말이요? 그동안에, 전 모르겠어요. 뉴 스타트 하는 동안에 없어진 건지, 금방 기도해서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어. 아니겠죠.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유문만 좀 좁아져서, 그래서 오늘 거기다 스텐트 박았대요. 그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탠드 받고 잘 먹어가면서 유사타면 유문도 다시 뭐예요? 열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인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인간적인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건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이상구학에게 작용하면 그때는 시간 팽창 현상이 뭐예요? 일어나서 1.5초 동안이 20분으로 팽창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영화 감독들도 그거 잘 알아요. 자, 신나게 젊은 청춘 남녀가 야 차로 달리다가 저 앞에 트럭이 갑자기 와서 뭐요? 우와! 그런데 꽈당 했다. 그러면 그 순간 몇 초 걸려요? 그 뭐 0.2, 3초밖에 안 걸려요. 다 즉사. 즉사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요? 네. 그 여자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도 머리카락도 그 시간 팽창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팽창 없어요. 팍! 끝났어. 그러나 본인은, 본인에게는 강력한 에너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 시간을 팽창시켜줘. 시간 팽창 현상이 있습니다. 위성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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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컴퓨터에서 그걸 조절한대, 그죠? 팽창 조절을. 그렇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리학을 연구해 보면, 옛날 소위 뉴턴 물리학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러나 아인슈타인 시대를 지나서 이 양자 물리학 시대로 들어가면 이거는 상상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텔레포트. 네? 네. 이상구가 여기 있었는데 뭐요? 아! 하면 파리에 가 있을 수 있는 때가 온다 이거죠. 그 스님 중에 그런 분이 있대요, 실제로. 예, 네. 스님 중. 여기 오셨던 한 분인데, 그 자기가 잘 아는 스님 그랬대요. 방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어떤 때는 미국도 갔다 왔다 그랬대요. 그래서 미국 전화해보면 왔다 갔다 그랬대. 네. 오셨다가 이틀 갔다 그랬대. 스님 비행기 값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스님은 스님에게 뭐 어떤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면 그 스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강력한 영적 에너지 의존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신앙 안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자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간 팽창을 이용해서 기회를 뭐요?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실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든 구원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리고 이 죽는 순간, 이 자살하는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전망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뭐 희망이 없다. 그 전망이야.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교회 나가도 자살한다는 건 그건 뭘 뜻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뭐예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 죽어버릴 거야. 이런 유혹, 그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가 참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철학적이고 영적이에요. 죽음을 이 한자에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저 망자는 왜 따로 올까? 사하면 되지 뭘 또 사망이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한자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 한자를 연구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 예, 그 뜻을 상징화해서 상형형 문자를 쓴 거예요. 그 이 알고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 넘버원, 그렇죠. 1. 그다음에 뭐 이거는 입구입니다.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밭, 동산. 이거는 하나님이 리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맨 첫 번째 인간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거. 안 그러면 저 뭐 복이라는 단어에 뭐 이런 게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예요? 배주자입니다. 보트, 노젓는 보트. 이렇게 한 사람이 노를 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덟 팔자입니다. 입구 사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배선이라 그럽니다. 배주는 보트고 선은 뭐예요? 기선. 큰 배를 얘기합니다. 큰 배를 큰 배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그만 보트에 여덟 식구가 타면 큰 배가 돼버려. 노아 방주 얘기죠. 그렇죠? 여덟 식구가 탄 배는 노아 방주. 그것이 제일 큰 배였다.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연구해보면요. 수많은 한자가 성경하고 꼭 같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바벨탑. 네, 하나님 바벨탑 무너뜨리고 사람들 뭐요? 언어를 혼합해서 다 각 지방으로 흩어가지고 각자들이 흩어져가서 꼭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온 거야. 그래서 글자를 다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언어를 혼란시켰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글자 얘기만 해도 한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죽을 사.
이게 뭐예요? 망할망. 망할망이면서 또 뭐예요? 도망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달아나다. 죽어서 달아나다. 또는 죽어서 망하다. 그러니까 한자에서 죽는다는 개념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뭐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뭐요? 다시 살아난다. 그거를 뭐라 그래? 사활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뭐야? 않는다는 사상이 여기 배어 있어. 죽어서 부활한다. 자, 그러므로 이 죽는 순간이야말로 한 인간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인데,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자기의 최종적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개입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그 사랑 에너지, 사랑파, 생명파를 팍 보내서 우리의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뇌파를 지배하게 되고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게 돼 가지고 이 그걸로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의 순간, 이 사의 순간은 가장 고귀한 순간이고 엄숙한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판의 순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십자가 얘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있고 좌우로 두 강도가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와, 이분이 뭐냐면 이 강도 두 강도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과정을 다 봤거든. 막 싸우면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막 침 뱉고 막 주먹으로 치고 얼굴을 막 보자기를 뒤어 씌워놓고 뭐예요 때리고 그럼 예수님 이제 코피를 흘리면서 그래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 보자기 쓰고 때렸다. 누가 때리지 말해봐. 그 알아내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지. 그놈을 인정하는 방법도 더러운 방법이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들. 이렇게 온갖 수욕을 다 받으면서도 강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중얼거리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강도가 이렇게 보니까, 한쪽 강도가 보니까, 주로 우편 강도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보면 우편, 좌편 없어요. 와, 하나님이 있다면 이분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를 막 때리고, 모욕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강도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믿는다, 이거지. 좌편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석이 달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말고 뭐예요? 한번 내려가봐. 그러면 내가 믿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하고는 아무 뭐예요? 상관없고 그냥 뭐만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짜잔 하면 야 하나님이네. 사람들이 이런 짜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찾았던 하나님이 바로 짜잔 하나님. 예수님이 짜잔 하면 그 아무도 뭐, 쫓아버릴 수 없는 로마 최강대국 로마의 군대를 쫓아 예수님은 쫓아낼 수 뭐요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한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철저히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수능에 점수가 잘 나오게 해달라. 서울대학이 어떻고. 네? 그럼 그럼. 그럼 육적.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을 딱 맞이할 때,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가장 그리운 게 뭐겠습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할 때, 가장 생명에 대하여 목마르겠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그 사랑을 주면 제일 잘 쉽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아실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재밌게 잘 살아봐. 너는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죽을 때가 돼야 나하고 말이 좀 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 새끼 말 안 들으니까 넌 죽어라. 그러신 분 아니다며. 아무리 말 안 들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네. 기다려서 그 최후의 순간 하나님이 네. 설득하죠. 그때 그 사람이 아 하나님 죽기 전에 이렇게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고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부활이고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내가 지금 2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스탑 시켜주세요. 그거는 좌편강도나 같아. 영적 변화가 없어. 네. 내면의 마음의 변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 어떤 이익만 추구할 때는 자존심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때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지만 사랑을 오래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최고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 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 같은데 천국 가보니까 뭐예요? 와 있네. 여러분, 김정은이도 그렇게 됐다 합시다. 김정은이 같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온다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내가 천국에 더 가보니까 김정은이가 있어, 그치? 그래서 앉아서 얘기해 봤더니 자기가 암살자의 총에 맞았는데, 예, 출혈이 되고 이제 죽는구나 할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정원아,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고모부를 그렇게 죽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좀 믿어다오. 여러분, 참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했다고 다 지옥 간다, 멸망한다. 그거는 참 유치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율법적 얘기야. 지 목숨 지어 끊었으니까 죽어야지. 그런 차원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